자, 오늘 지금 가는 곳은 이름이 뭐라고요? 대우전자. 아, 대우전자요? 아, 여기가 대우전자 우동이 맞습니까? 맞기는 하지만 오늘 재료가 다 떨어져서. 아, 형님, 여기는 리뷰하지 맙시다. 아, 맨날마다 오면은 닫고 지랄이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3시간밖에 안 3시간밖에 안 한대잖아. 3시간. 여기는 포기해야 되는 건가? 안녕하십니까?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상고 처리를 한 우동집이 있어서 찾아와 봤는데요. 3번씩이나 왔는데 늘 항상 시간이 맞지 않거나 재료가 다 떨어져서 못 먹었던 집입니다. 네, 이곳은 주차장이 따로 없어서 위쪽에 공용주차장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10분당 150원 정도가 나옵니다. 굉장히 저렴하죠? 안쪽에 좌석이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웨이팅은 필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쪽에서 메뉴를 직접 골라보시고서 픽을 하시고서 들어가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 때문에 저희는 카케와 북카케, 국물이 있는 우동을 시켰습니다. 뭐니? 네. 대우전자라는 상호명인 줄 알았는데 가타츠물이라는 간판이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 디자인도 메뉴판만큼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뭔가 일반 가정집 분위기의 그런 식당이었어요. 살짝 고즈넉한 분위기가 조용한 카페의 느낌도 묻어났습니다. 소스 하나하나도 사장님이 직접 글로 쓰셔가지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고명으로 나온 사이드 메뉴들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간장을 베이스로 한 시오다레 돼지, 유부조림, 아지다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사이드 메뉴고요. 그리고 가케 우동입니다. 하얗죠? 튀김가루와 청양고추 소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뭐 내 입맛에 따라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북카케 우동 곱빼기를 시켰는데요. 1,000원만 추가하시면 이렇게 양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이 우동집의 특징은 고명이 하나하나 따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맛에 따라 다 양념을 따로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죠. 우동 육수도 정말 맛이 진하고 비리지가 않았어요. 하나도. 그리고 모든 고명 하나하나가 다 정성이 들어가져 있다는 게 눈으로 보입니다. 눈으로 먼저 먹고 그리고 나중에 맛을 보는 거죠. 시오다레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간장 베이스로 한 우리나라 불고기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좀 약간 기름기가 있어가지고 국물이 좀 탁해집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우동 한 가닥 한 가닥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탱탱했어요. 안돼! 네, 이게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냥 따로 드시기엔 괜찮았습니다. 개종 시계 소리가 왠지 미션을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는데 똑딱똑딱 소리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일단 맛에서도 입이 진상인 소고기 전문가도 흡족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쫄깃한 면발과 그리고 진한 육수가 함께 어우러지는 맛이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찰진 느낌. 우동은 찰지고 그리고 육수는 너무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었습니다. 뭔가 내가 대우받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서 대우전자 우동인가봐요.
살아남 이유. 아, 돼지고기는 정말 국물 맛을 싹 다 버릴 정도의 그런 맛이라서 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었습니다. 밥은 적당히 소금 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먹은 상태에서 소스 하나하나의 맛을 조금 느끼기 위해서 한 번씩 부어서 먹어봤습니다. 부카케 우동이나 카케 우동에는 굳이 소스를 넣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면만 나왔을 경우에 뭐 유자 소스라든지 다른 소스를 가미해서 드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유자 소스는 보통 면만 나왔을 경우에 많이 뿌려서 드시는데요. 저희도 뭐 소스의 맛을 한번 느껴보기 위해서 뿌려서 먹어봤어요. 네, 소스의 맛이 다 하나하나가 다 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칠맛이 도는 그런 소스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동 면발은 시간이 좀 지나도 굵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툭툭 끊기는 느낌보다는 철진 느낌이 끝까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와, 이 집은 정말 실력이 있는 집이다 라고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마무리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렇게 입가심을 하시면은 굉장히 개운한 맛을 느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겨울에 딱 맞는 우동을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